집안에 탈모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말씀드린 뭐 어머니, 할머니 이런 분들 물었고. 안녕하세요, 리얼 김진호입니다. 여자도 유전성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? 탈모 검사 시 유전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? 질문 주셨어요. 유전성 탈모 생길 수 있습니다. 여자분들도 원래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가는 분들, 이런 분들이 대부분 유전이죠. 여자들 탈모는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요. 남자처럼 그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또는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집안의 유전, 특히 여자분들, 엄마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시면 정수리가 허옇게 보이는 분들, 남자 탈모는 이마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정수리가 약해지지만 여성 탈모는 좀 다르게 나타나죠. 머리 이제 속이 앞에 라인은 유지되면서 머리 속이 좀 비는 게 이제 자연적인 유전성 탈모인데 유전성 경향을 꽤 많이 띕니다. 여쭤보면 집안에 탈모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말씀드린 뭐 어머니, 할머니 이런 분들 물었고, 아버님이 탈모인 경우도 유전성 탈모를 받았을 때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지 라인이 유지되면서 머릿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. 네, 그래서 유전성 탈모 여성분들 생길 수 있고요. 탈모 검사 시 유전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? 사실 유전성 탈모 여부를 어떤 혈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않고요. 명확하게 나오는 유전자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정립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확인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탈모가 일어나는 패턴이나 가족력들을 확인해서 유전성 확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. 유전성 탈모일 확률이 높다, 낮다, 그 증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